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요즘 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밤을 오래 저장했다가 쓰려고 할 때 벌레가 다 먹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으시죠? 밤을 오래 저장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연과 인간. 집에서 간단히 벌레를 없애고 밤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사신 밤들은 벌레가 많지 않은데요. 산이나 농장에서 주운 밤은 벌레가 많이 있죠. 벌레가 든 밤을 다른 밤과 같이 보관하시면 벌레들이 밤마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벌레를 죽이는 게 우선인데요. 자, 이게 벌레를 죽이고 밤을 오래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물을 끓입니다. 둘째, 밤에 붓습니다. 셋째, 시간은 딱 20초입니다. 자,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힙니다. 단기 보관하실 때에는 밤에 묻은 물을 닦고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장기 보관하실 경우에는 비닐팩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냉동실에서 꺼내 사용하실 때에는 해동하지 마시고 바로 쪄주세요. 해동을 하시면 밤이 물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딱 20초에 벌레가 죽을까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벌레를 먹은 밤입니다. 물을 끓입니다. 20초를 세팅하고 시작!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밤은 생밤 그대로입니다. 이 안에 있는 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실하게 가셨습니다. 네, 살충 처리 안 한 밤을 볼까요? 네, 아주 지세상입니다. 네, 간단하죠? 살충 처리는 딱 20초입니다. 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밤의 겉부분이 살짝 익게 되거든요. 그러면 밤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벌레만 죽일 수 있도록 딱 20초입니다. 감사합니다.